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하는 일마다 이렇게 일이 꼬이고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됩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갈등과 때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분들에게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오늘 이유를 한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드시 각 경기마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가르쳐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기마다 하나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를 할지라도 때로는 반칙이 될 수가 있고 실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이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철학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마음대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농부는 씨를 뿌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을 메고 어떻게 해야 농사가 풍작을 이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뛰어난 그런 외모도 가지고 있고 또 재능도 있습니다. 또 지혜도 있고 사람이 총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일이 꼬여버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직장생활하시는 또 각 가정에 아내 되며 어머니 된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업도 직접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볼 때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조금도 빠지질 않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재능도 있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경영하는 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내 자녀를 보면은 괜찮은 자녀입니다. 다른 집의 자녀보다도 여러모로 보면 재능도 있습니다. 아이가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믿음 안에 계신 분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일어나질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를 하는 자들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경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복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이라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도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대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직도 저 유대민족은 그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개인의 자신들이 존경했던 조상들 한 사람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만들어서 그들은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떤 것일까요? 이 다윗 시대로부터 약 500여 년 전으로 그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여호수아 시대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언약궤는 어떠한 것이 났냐면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 내용에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또 다른 호칭은 정거궤라고 말합니다. 정거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거가 되고 말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가르쳐 다른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할 때에 아무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대단히 물살이 세고 이곳에 감히 들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난관 앞에 섰는데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물이 흘러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발 디디면 물속에 들어가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이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는 가장 물살이 세차게 내려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전혀 갈라지지 않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갑자기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오던 것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이 강이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시는 말씀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은 7일째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언약궤 안에는 딱 두 돌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언약궤는 능력의 궤, 기적의 궤입니다. 다고네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거대한 신전인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들이 섬겼던 거대한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서 자신들이 숨기는 다곤신 머리가 법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상도 꼼짝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도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대로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언약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찾아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언약궤는 어디에 안치되고 있었냐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3만 명을 선발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 다윗은 직접 아비나답의 집으로 3만 명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자신이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려고 갔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을 앞세워서 우사와 아효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소를 몰고 다윗성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끔찍한 일이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소를 몰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 중간 지점에 와서 소가 갑자기 흥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레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가던 이 우사가 법기를 붙들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무엘하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지금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형이 아닙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찌는 듯한 그 더위 속에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중에 언약궤가 떨어지려는데 그걸 붙들은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우사를 보시고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길래 하나님 사람을 직접 죽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는 사람을 치셨습니까? 우린 여기서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왜 이 일이 났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은 강조합니다. 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례란 말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짐승한테 실어서 끌고 갔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사람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아비나답의 가문을 보면 레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성전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지만 궤를 옮기는 법도 모릅니다. 지금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20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다윗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메고 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에 실어서 끌고 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또 여기서 왜 끌고 갔을까요? 그 의미는 쉽게 가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짐승에 쥐어버렸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쉽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드려지질 않습니다. 늘 되풀이되는 이 예배 생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 생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온갖 죄악이 쓰나미처럼 밀려 닥치는 시대입니다. 물밀듯이 온갖 죄악이 밀려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어느 죄악에 휩쓸려서 쓰나미처럼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를 모를 만큼 이 시대는 완전히 모든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온갖 범죄가 사방에 화약고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예배, 계속되는 기도, 계속되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벗게 좀 싣고 간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만큼 세심하시고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자세히 작은 일에도 관심을 두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기는 네가 충성하고 열심은 다 한다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대단히 전자의 말씀드렸습니다. 재능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는 말씀대로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텐데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아버리고 그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엉뚱한 집에 복이 내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따라서 메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언약궤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각국의 많은 고고학자들 그리고 많은 탐험가들이 이 언약궤를 찾아서 전 세계를 지금 뒤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약궤는 어딘가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말씀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 궤 속에는 하나님의 증거판을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8장 9절은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BC 960년경 하나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돌판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는 두 돌판, 정거판이 그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 세 가지를 넣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넣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궤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민수기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전곡의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궤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까지는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궤 속에 세 가지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반하기가 대단히 번거롭고 관리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살구나무 지팡이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움직이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리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따로 보관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느냐면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 언약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들어올리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능력의 궤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곤 우상이 먹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우상이 꼼짝 못하는 심판받는 이러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처음에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것도 가져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물권의 복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이 물권이 어떤 것입니까? 재물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 물권입니다. 이 사람은 물권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데마다 이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한때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왜 뺏어갑니까? 하나님 뺏어가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그것을 알려함이라. 명령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과해버리면 그 말씀대로만 하면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따라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을 사시다 보면 갖가지 시험과 갖가지 염려,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쌓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생활, 자녀를 키우는 문제, 가정 여러 가지 가정사, 집안 식구들하고 얽혀있는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염려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근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첩첩산중같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는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 강좌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면 원에는 내림나오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분열됐다는 뜻입니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실 땐 너 관계 내 관계 깨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불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무엇이니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할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염려가 차도록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말씀의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염려가 왔을 때 염려를 떨쳐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게 찾아온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의 법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정에 물질이 자꾸 메마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말라기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가 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경주하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하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